달력 역법의 역사. 수메르 황도 12궁과 한국 12지. 그리고 28수와 인도의 27수. 황도 12궁과 12지는 1년의 12달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수메르와 바빌로니아의 황도 12궁은 양, 황소, 쌍둥이, 개, 사자, 처녀, 천칭, 전갈, 궁수, 염소, 물병, 물고기의 각 별자리를 가리킨다. 양자리부터 양력으로 3월 21일에서 4월 19일까지, 사자자리는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등으로 약 한 달씩으로 분배하여 1년 12개월을 나타낸다. 한국의 12지는 자, 충,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로서 각 우리말 주의 소, 범, 토, 용, 뱀, 말, 양, 납, 닭, 개를 가리키는 상형문자이다. 음력으로 해월은 10월, 자월은 11월로 하여 차례로 시작하여 12달이 된다. 특히 음력 10월을 상달이라 하여 조상을 모시는 달이며, 정월 1월은 한 해의 시작으로 삼아 1월 1일을 설날이라 한다. 설날은 첫날이라는 말이다. 10천간 12지지에서 10간은 하늘에서 태양이 12일 가는 단위이고, 12지는 땅에서 보는 태양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땅에 사는 동물로 표현한 것이다. 옛날에는 10천간과 12지지를 부르는 별칭이 있었다. 개는 10개와 같은 뜻으로 소라라 하고, 해는 가운데, 핵과 같은 뜻으로 지우리 등으로 불렀다. 여기서 소라는 설과 같은 말로 처음이라는 뜻이며, 지우리는 치우리, 바꾸리 등과 같은 말로 개벽이라는 뜻으로 생각된다. 12지지 중 특히 자는 아들 자라는 글자가 아니고 쥐자이다. 단군 조선시대에 이미 쥐를 가리키는 상형문자로서 가림토로 쥐라고 읽히던 글자가 있었다. 후대의 아들 자와 쥐자라는 글자가 같은 형태의 글자로 변한 것일 뿐이다. 중국에서는 쥐자의 근원을 알지 못하므로 자를 쓰지 않고 굳이 쥐서라는 글자를 쓴다. 황도 12궁은 수메르와 바빌로니아에서 양력의 달로 사용하였고, 12지는 한국에서 음력의 달로 사용한 점이 다르다. 황도 12궁은 인도 달력에서도 사용된다. 과연 인도에서 사용되는 황도 12궁이 수메르 지역에서 전래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인도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인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인도도 원래는 28수력을 사용하다가 서기 전 7500년경부터 27수력으로 고쳐 사용하고 있다. 인도 지역에서 사용하는 역법은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27일 12개월 324일에 평년과 13월 6년 1년 354일에 태음력 1년 360일에 역법을 쓰기도 하였다. 현재는 황도 12궁을 사용하여 1년 365일의 양력을 쓰고 있다. 그런데 수메르와 바빌로니아도 원래는 옛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주 7일력과 태음력과 28수력을 사용하였다. 수메르의 황도 12궁은 서기 전 3900년경에 시작되었다 한다. 한국의 12지는 한 단 고기에 합본된 태백일사 신시본기와 소도경전 본운에 의하면 신시시대인 배달나라 개천의 서기 전 3897년경부터 해를 먼저 쓰다가 서기 전 3528년경부터는 테오복희에 의하여 하루 시간에 처음을 자로 쓰게 되었다 한다. 이렇게 보면 일단 기록상으로 수메르의 황도 12궁과 한국의 12지는 그 시작된 연대가 거의 일치한다. 그런데 12궁과 12지는 어느 것이 먼저일까? 여하튼 12궁의 시작은 서기 전 3900년 또는 서기 전 4000년경이라 보면 12지의 시작은 이미 한국시대인 서기 전 7197년에서 서기 전 3897년까지 사이에 사용되었던 것이 되어 12지가 12궁보다 먼저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 12지의 용어가 수메르 지역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조정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2궁과 12지에서 같은 동물은 양, 소, 범사자 정도이다. 한 단 고기에 합본된 고려 말 원천석 선생이 편찬한 삼성기에 의하면 서기 전 3897년경 한웅 천왕이 개천할 당시에 반고라는 인물이 10간 12지의 신장을 데리고 삼이산으로 가서 재견의 가안이 되었다라는 기록을 고려하면 10간 12지의 역법은 이미 한국시대에 정립되어 있었던 것이 된다.
그래서 해 달 일의 각 시작을 개해로 하였던 것으로 개해년이 해의 시작, 개해월이 달의 시작, 개해일이 일의 시작이었던 것이 되는데 개해년, 개해월, 개해일은 아마도 음력으로 서기 전 27178년 개해년 10월 개해월 1일 개해일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음력으로 서기 전 25858년 개해년 11월 1일이 갑자월 갑자일로 되어 후천역법이 완전히 정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서기 739년 3월 15일 대진 발해 제3대 문왕제가 쓴 3일신 고봉장기에서 366갑자에 한웅이 태백산으로 청강하였다는 취지의 기록이다. 한편 28수는 황도와 천구의 적도 주변에 있는 별자리이다. 즉 28수는 동방 7수인 각, 항, 저, 방, 신, 미, 기, 남방 7수인 정, 귀, 규, 성, 창, 익, 진, 서방 7수인 규, 루, 위, 묘, 필, 자, 삼, 북방 7수인 두, 우, 여, 허, 위, 실, 벽이다. 동서남북 7수의 28수는 1주 7일, 4주 1기 28일, 13기 365일 또는 366일의 양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도 27수는 원래 28수에서 천구 360도에 맞추기 위하여 특히 한국의 서방 7수 중 자수를 뺀 27수에 해당한다. 즉 인도의 27수력은 천구의 각도를 일정하게 배당하기 위하여 360도, 27수, 12궁으로 한 것이다. 반면 한국의 변함없는 28수력은 천구 360도 내에서 각도를 맞춘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네 방향과 하루 4시, 즉 조주석야, 1주 7일, 1기 4주, 13기 52주 4계절 365일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28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 된다. 이상으로 보면 인도 달력은 원래 1주 7요일과 28수력을 사용하다가 천구 360도에 정확히 배분하여 맞추기 위하여 27수로 변경된 것이므로 원래 서기 전 25858년부터 정립된 옛 한국의 28수 역법에서 전래되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메르 역법도 마찬가지로 1주 7일 28수 역법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문제는 황도 12궁을 서기 전 4000년경 수메르 지역에서 먼저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인도 지역에서 먼저 사용하였던 것인지가 연구 대상이다. 현재 일반적으로는 황도 12궁은 수메르에서 전래된 것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역법의 역사로 보면 인도 28수 역법이 27수 역법으로 변경된 시점이 서기 전 7500년경이라 하며 특히 서기 전 14500년경까지 소급되는 천문현상이 기록된 것이 남아있음을 볼 때 인도 지역에서 28수를 27수로 변경한 것처럼 한국의 12지를 황도 12궁으로 변경하여 이 12궁이 인도 지역에서 상호 교류에 의하여 수메르 지역으로 전파된 것인지 아닌지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